이번에 방문한 식당은 한성대 부근에 위치한 필리핀 정통 음식점 조비스 그릴입니다. 식당 외관과 내부를 보면 깔끔하면서도 현지 식당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필리핀에 쾌적하고 이집트에 있는 식당 느낌을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직원분들과 요리를 하시는 분들도 필리핀 출신 분들이어서 현지 느낌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 대사관의 대사님과 직원분들이 많이 방문하는 식당이기도 하고 대사님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조비스 그릴 대표 이재남이라고 하고요. 네네. 저희 조비스 그릴은 필리핀 정통 레스토랑입니다. 그 조민 뭐 유학생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계시는 필리핀 현지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그 필리핀 대사관 대사님하고 그 직원들도 굉장히 좋아하셔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대사님한테 표창도 하나 받았습니다. 필리핀에도 수많은 메뉴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필리핀에서 가장 대표적인 면 요리라고 하면은 탄식이라는 메뉴인데 그래서 그 메뉴가 탄식이라는 면 요리가 하나 들어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장 대표적인 뭐 또 돼지고기 요리 또 하나 해산물 요리 또 하나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후식 같은 경우는 필리핀 스타일로 그 소스를 만들어서 그 오징어를 12시간 이상 정도 재워놨다가 그거를 이제 불에다 이제 굽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판식 같은 것도 가장 대표적인 면 요리 태국 음식으로 치자면 파타이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판식 칸톤과 판식 비온이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판식 칸톤은 약간 라면 면 같이 생긴 튀김 면을 쓰는 거고요. 판식 비온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이제 글라스 누들이라고 하는데 그 당면처럼 생긴 굉장히 얇은 면이 있어요. 저희는 그거 두 개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판식 칸톤을 좀 더 좋아해서 메뉴판에는 판식 비온은 넣진 않지만 손님이 와서 판식 비온 해주세요 하면 저희는 해드리거든요. 카레 카레 역시 우리가 이제 억양이 그냥 우리가 먹는 카레 커리죠. 정확하게 CURRY로 되는데 카레 카레는 그냥 KARE예요. 그냥 필리핀 말로 카레 카레라는 것이 아예 다른 요리고요. 이렇게 얼핏 보면은 생김새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 안에 들어가는 주 재료가 땅콩 버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맛 자체가 아예 달라요.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 카레 카레에는 원래 우리가 먹던 그 카레 가루는 전혀 안 들어가고 다 이제 땅콩 버터로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지는 해산물 요리고요. 그리고 바나나 토롱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간식거리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뭐 떡볶이라든가 뭐 순대라든지 이런 거 먹듯이 대표적인 간식이니까 그다음에 또 망고 주스 역시 망고 주스는 뭐 가장 대표적인 네, 필리핀 음료. 그거 메뉴를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무조건 그 밥과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메뉴판을 보면 갈릭 라이스라고 하는 메뉴가 따로 있거든요. 양도 그냥 공깃밥 양이다 보니까 밥에다가 그냥 반찬을 여러 가지 시켜서 먹는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4명이 오셔가지고 메뉴를 4가지를 시켰어요. 그럼 밥은 기본적으로 4개를 시키시는 게 좋고 반찬은 4개를 시켰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쉐어해서 같이 먹는다는 느낌이에요. 반찬처럼 뭐 소스가 있으면서 밥이랑 같이 이렇게 비벼서 드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 여행을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세부거든요. 네, 세부에서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곳은 굉장히 한정적인 곳만 가는 거예요. 세부가 섬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주도보다도 훨씬 커요. 근데 우리가 가는 곳만 가니까 세부 안에서도 자주 사람들이 자주 안 가고 굉장히 좋은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부 옆에 뭐 보울이라든가 필리핀 섬이 섬 개수가 총 7,107개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섬들이 있어서 그냥 웬만한 데는 그냥 다 좋아요. 도시 말고는 마닐라 같은 도시 같은 데 가면 뭐 서울이랑 뭐 별반 다른 게 없으니까 그래서 딱히 어디가 좋아요 어디 꼭 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아무 데나 가도 다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망고 코코넛 주스를 한번 맛을 먼저 보고 메인 디시들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파는 망고 주스 아니면 여름에 되게 유행을 했었던 망고 주스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간 인공적인 단맛이 느껴지지는 않고 망고 본연의 맛이 좀 더 많이 느껴지고요. 목을 넘어가는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서 가볍게 먹기도 좋고 식당에서 사이드로 함께 먹기에도 굉장히 좋은 음료 같아요. 망고 코코넛 주스라고 했는데 망고의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목으로 넘길 때는 코코넛의 부드러운 느낌이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음료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푸시시라는 오징어 바베큐, 오징어 비비큐 요리를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오징어 자체만 한번 맛을 보고 소스랑 찍어서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오징어 요리를 좀 구분을 해보자, 분류를 해보자면은 오징어의 부드러운 맛이 느껴지는 요리가 있었고 그리고 오징어의 씹는 맛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요리가 있었는데요. 이 요리의 경우에는 오징어의 씹는 맛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요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이미 소스가 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소스를 찍지 않고 이것만 먹어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스를 찍는 것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오징어 비비큐에도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스의 맛이 크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근데 얼핏 독특한 맛이 느껴지긴 해서 소스만 한 번 더 먹어보도록 할게요. 소스다 보니까 굉장히 짠맛이 많이 나고 시큼한 맛이 동시에 같이 많이 나는 맛이에요. 찍어 먹었을 때는 시큼한 맛이 덜 느껴지면서도 굉장히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카레카레라는 요리를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카레카레의 경우에는 땅콩 소스로 만든 카레라고 해요. 이 안에 내용물이 카레, 그리고 안에는 가지, 청경채, 새우와 같은 채소들과 해산물이 함께 들어있는 음식이고요. 지금 딱 안에 뭐가 있는지 뒤집기만 해도 땅콩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카레카레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레보다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땅콩 버터 소스의 맛이 더 강하게 나는 음식이기 때문에 카레를 생각하고 먹으신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식빵에 발라먹는 땅콩버터 소스의 느낌이 나면서도 뭔가 중독성이 있는 맛이라고 할까요? 땅콩처럼 고소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메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면요리인 판시칸톤이라는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노란색의 얇은 면이고 위에는 새우, 당근이나 양배추 같은 다양한 채소들이 함께 볶아져서 나오는 면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한국인들에게도 굉장히 낯익은 볶음 면 요리에 굉장히 가까운 요리인 것 같고요. 저처럼 필리핀 음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혹은 한식의 입맛이 맞춰져 있는 분들조차도 굉장히 거리낌 없이 부담 없이 잘 드실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채소들이랑 새우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비유를 하자면은 알리오 올리오 느낌인데 매콤한 맛이 없고 담백한 맛이 더 많이 나는 알리오 올리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라면으로도 만들어서 많이 판매를 하고 많이 사 드신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먹어볼 요리는 바나나 토론이라는 음식이고요. 실제로도 되게 충건같이 생겼고요. 피 안에 바나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충건처럼 접어가지고 튀겨서 만든 요리라고 해요. 바나나 튀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주은님은 네. 따뜻한 파인애플 좋아하시나요? 따뜻한 파인애플? 네. 아 진짜요? 저는 그 하와이안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튀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나나는 보통 저는 차갑게 먹는 걸 좋아하고 튀김은 따뜻한 음식이니까 둘이 합치면 안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씹었는데 바나나보다는 고구마를 먹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나나의 맛이 잘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씹는 질감 같은 거는
약간 피 안에 삶은 고구마를 넣어서 튀긴 느낌이에요. 그래서 안에 바나나처럼 되게 촉촉한 느낌이 있는데 바나나 특유의 맛이 진하게 느껴지지는 않으면서도 바나나의 단맛은 살아있는 그런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